현재 일본에 있는 댐은 약 3,000개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홍수 조절과 농지 방제 기능을 하는 댐은 860개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댐들이 현재 대부분 건설한 지 30년에서 50년이 넘어가는 노후화된 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큰 댐으로 도야마현의 구로베강 상류에 있는 구로베댐의 붕괴 위험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로베댐은 일본 관서 지역의 이 전력의 발전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높이는 186m이고 저수량은 2억 톤입니다. 19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로베댐에 대한 이 안전 검사 결과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로베댐이 최근 대규모 지진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로베댐의 안전 검사 결과 이 공사 이후 물을 막는 기능을 해주는 차수 벽면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급하게 마무리한 흔적이 벽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홍수 피해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하순에 65년 만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일본 최대의 홍수로 인하여 큰 폭우 피해를 얼마 전에 봤었던 일본은 5월 30일 오키나와에 추가적으로 내린 110mm의 최악의 폭우로 55만 명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대교가 붕괴되고 폭우로 기차가 멈춰버리며 주택을 휩쓴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월 11일 이 토요일 오전에 일본 기상청에서 동일본에서 북일본까지 비가 확대가 되겠고, 후쿠시마현의 게릴라성 호우와 토사지의 경보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계속 폭우가 쏟아졌던 관동 지역부터 이 홋카이도까지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0일 이 금요일에 이 대만에서 거대한 산갈치가 잡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만과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현재 SNS 상에서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습니다. 6월 9일 대만에서 잡힌 거대한 산갈치는 한국에서는 하늘의 별이 내려와 산갈치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태 찾아온 용궁의 사자라는 옛 이야기가 있어서 산갈치를 아예 류크노츠카이, 즉 용궁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는 청어의 신이라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거대한 산갈치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7년 3월 4일 경북 포항 조사리 방파제에서 몸 길이가 4m에 달하는 산갈치가 잡혔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20일과 23일에 한국 강릉 일대에서도 거대한 산갈치가 여러 마리가 떠밀려 올라왔었습니다. 거대한 산갈치가 계속 발견된 2017년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2분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와 2.6의 연속 지진이 발생한 후에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6월 9일 대만에서 산갈치가 잡힌 후에 이 다음 날인 어제 6월 10일에는 대만에서 진도 4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또한 중국에서는 쓰촨성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석달 전인 3월 16일 규모 7.4의 후쿠시마 강진 발생 이틀 전에도 오키나와에서 거대한 산갈치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희귀한 심해어나 고래 사체 발견 후에는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은 고래 사체의 발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